38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수 있도록 하죠.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카페인이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못이었을 때, 카페인이 사용할 때, 사용될 때, 사용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와 함께 사용될 때, with a pain reliever, 진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진통제와 함께 사용될 때요. 뭐 하기 위해서?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통제와 함께 사용될 때 카페인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일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나는 원래 공부할 때는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었는데 그럼 이런 맛 느낌인가? 두통이 있어. 그러면 타이레놀하고 커피하고 같이 먹으면 되나? 근데 약국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거든. 뭐지? 계속 봐봅시다.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affeine intake and staying alert throughout the day. 문장 주어는 correlation이 주어죠. 동사 형태는 has also been 이라는 표현이겠죠. Positive correlation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프 나와 있을 때 이렇게 그래프 있을 때 정비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Positive라는 표현은 양, negative는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positive correlation이라는 표현은 양의 상관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뭐 사이에 카페인 섭취와 하루 내내 각성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는 has also been well established. 또한 잘 성립되어 있습니다. 맞아? 카페인의 섭취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하루 동안 각성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은 는다. 뭐 이런 양의 상관관계겠죠. As little as 60mg. 너무나 영어 같았죠? 60mg만큼의 작은 양으로도 can lead to 이끌 수 있습니다. 뭐를? A faster reaction time. 더 빠른 반응 시간을 이끌 수 있다. 60mg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잔의 차에 일반적인 양이겠죠. 일반적으로 차한 잔에 들어있는 양 정도가 60mg인가 보죠. However이라고 나와 있죠. 예,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 주어진 문장이 예, 주제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페인을 사용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이 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신적인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카페인을 사용하는 것은 doesn't replace.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뭐 하는 것을? 좋은 숙면을 취하는 것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당연하겠지, 얘들아. 그치? 잠자는 게 짱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글이잖아, 그치? 안 돼. 안 돼. 커피 마시지 마. 자, 그냥. One study from 2018. 2018년도에 한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접속사라는 걸 보여줬답니다. 커피라는 것이 이 반응 시간을 개선시켰다고요. 누구에게 있어서? And those with or without poor sleep. 이 잠이 부족한 사람, 수면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반응 시간은 증가시켰단 말이야. 하지만 카페인은 seem to increase, 증가시키는 것 같았단 말이야. 뭐를? 한 그룹에서의 오류를요. 어떤 오류, 어떤 그룹이야? With little sleep. 수면이 부족한 집단 내에서의 오류를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였다고. 방금 전 문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들아, 수면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혹은 수면이 부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카페인이라는 것은, 커피라는 것은 반응 시간은 분명히 개선시켰단 말이야. 하지만, 뭐가? 잠을 잘못잔 사람들한테는 오류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게다가 있어, 이 연구는 보여줍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심지어, With 카페인을 섭취하더라도 그룹은 어떤 그룹이야? With little sleep. 이 수면이 부족한 이 그룹은 did not score. 점수를 잘 따지 못했다라는 거지. 잘. As well as라는 표현도 역시 잘입니다. 뭐만큼? As those with adequate sleep. 이 적절한 수면을 취한 집단만큼 점수를 잘 받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suggests. 뭐 한다? 보여줍니다. 카페인이라는 것이 뭐 하진 않는다? make up for 이라는 표현은 보충하다라는 뜻이죠. 충분히 보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를? 불충분한
수면 늘려. 시험 공부할 때 커피 드시지 마세요. 피곤하면 주무십시오.